여름이면 찾게 되는 대표 음식 막국수, 그리고 초계국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막국수와 초계국수 맛보러 떠나봅니다. 겨울이 지나 어느덧 봄이 왔나 싶더니 기온이 쭉쭉 올라가고 여름이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고자 충주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한반도의 중심, 충주 중앙탕면입니다. 이곳에 다양한 막국수집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하다고 소문난 집을 찾아가 봅니다. 아유, 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 오면 그 여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아, 딴 게 아니라 저희 그 뚱감자 막국수입니다. 뚱감자 막국수요? 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 그 막국수의 양념하고 예. 그 다, 저 육수를 뽑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뼈국을 고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7시간 내지 18시간 정도를 과야 제대로 그 뼈가 우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막국수라 막 만든다는 편견은 너너너. 이 집에선 육수 하나를 내는데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직접 당근 동치미가 이 집 육수의 비결. 17시간을 끓인 사골 육수와 채소 육수를 넣고 동치미 국물과 레몬즙까지 넣고요. 특별한 비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와, 반죽 중이신가 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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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재료가? 아, 메밀하고요. 예. 저희 집만의 그 고유의 그 자색돼지 감자 가루를 섞고 있습니다. 아, 자색돼지 감자가 럼으로서 식감이 좋고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면발이. 그다음에 그 성인병, 그 당뇨나 고혈압에 특별히 좋습니다. 메밀가루에 자색 돼지감자 가루까지 잘 섞어서 반죽기로 반죽을 한 후 짜잔! 이렇게 이 집만의 특별한 막국수 면발이 준비됩니다. 갓 뽑은 막국수 면발을 찬물로 정성스럽게 씻은 후 그릇에 올리고요. 특제 양념을 붓고 오이와 새싹, 흰 고명을 얹으면 여름 대표 음식 막국수 완성! 아우, 맛있겠다. 아니, 그런데 이건 튀김? 아, 여기 통닭집 아니잖아요. 네, 메밀을 옷을 입혀서 치킨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통 치킨보다 바삭거리는 그 어떤 그 식감이 더 아주 그 뭐랄까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그런 거를 선호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닭이 메밀을 만나 바삭한 치킨이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집에선 특별한 불고기도 맛볼 수 있답니다. 불고기에 치킨, 치킨에 불고기! 우와!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푸짐함에 맛까지 더해져 손님들로 인산이네! 말 그대로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면이 쫄깃해하면서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아이고, 일거양득이죠. 고기 먹죠, 면 먹죠, 또 면이 쫄깃쫄깃 맛있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소문이 자자한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왔는데 네.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막국수라는 게 다 똑같겠지만 예. 저희 집은 특별히 예. 이 저 돼지고기, 예. 불고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싸서 드시면 별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막국수에 불고기를 얹어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하하, 묘하다. 맛이 아주 신미합니다. 와, 이게 양념이 새콤하고 네. 약간 매운 향이 있으면은 네. 요거는 달달한 맛이 있으니까 예, 예, 예. 조화롭네요. 예, 예, 예. 이번에는 메밀가루를 입혀 더욱 바삭해졌다는 치킨을 맛보았는데요. 껍질이 바삭하면서 얇게 살짝 입혀져가지고 예, 예, 예. 되게 부드러워요. 네, 와, 네. 이거 웬만한 치킨집보다 더 맛있는데요? 아, 저도 네. 이 닭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아, 그래. 아니, 저 치킨 먹으러 여기 와도 될 것 같아요. 진정하지. 차가운 막국수의 맛, 뜨거운 치킨의 맛. 차갑게 먹고 뜨겁게 먹고 한마디로 궁합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치맛바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치킨과 막국수! 충주중앙탑으로 막국수 드시러 오세요! 두 번째 여름의 맛은 무엇일지 기대하며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곳은 중국 음식점? 짬뽕과 짜장면을 파는 이곳에서 여름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딱 봐도 짬뽕인 것 같은데 혹시 이열치열로 여름을 즐겨라? 와 실례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예, 이 집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짬뽕이고요. 예, 예. 예, 국물도 시원하고 면도 쫄깃해서 제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뭔가 네네. 매콤하니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여름에 좀 시원한 음식을 먹고자 이곳에 온 거거든요. 시원한 음식이요? 예. 네. 그런 건 없을까요? 시원한 음식 있죠. 어디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어? 소개냉면입니다. 이거예요? 끝내줍니다. 와 일단 그릇부터 시원하네요. 네. 여러분 짬뽕집에서 초계냉면을 찾았습니다. 짬뽕집에서 초계국수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름 손님들을 위한 이 집의 특별 메뉴라고 합니다. 초계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닭가슴살을 삶아야 하는데요. 일단 닭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닭의 간을 가슴살이다 보니까 간을 좀 잡기 위해서 간장과 소금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를 좀 넣었습니다. 이 집만의 비법으로 닭가슴살을 삶은 후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초계국수의 뜻이 뭐죠? 초계가 식초의 초자와 겨자의 개자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주로 이제 닭고기 육수나 닭고기 고명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국수나 냉면을 말합니다. 아하! 그런 뜻이 있었네요. 얇은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1분 30초 동안 면을 삶고요. 삶은 면을 얼음물에 씻으면 준비 완료! 준비한 육수를 붓고 각종 고명과 손질한 닭가슴살을 올린 후 삶은 달걀으로 마무리! 두 번째 여름에 초계국수 완성입니다! 식초와 겨자, 닭가슴살과 국수가 만나 환상궁합을 뽐낸다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아주 시원하고 건강해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국물이 진하지도 않고 다른 데서도 제가 워낙 닭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초계 쪽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집 와서 소개받아서 오늘 왔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것은 삼계탕인가 냉면인가 냉면인가 삼계탕인가 그렇다 제가 한번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가슴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국물부터 맛봅니다. 와, 아니 진짜 그 냉면 있잖아요. 원래 냉면 그 육수 맛에다가 진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닭가슴살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 백숙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향이 쫙 나니까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들어요. 와. 그렇습니다. 닭가슴살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양식 재료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국수와 닭가슴살의 환상궁합! 정말 최고예요! 아, 근데 냉면이 사실 면발이 중요하잖아요. 네. 진짜 이게 탱글탱글하니까 시원함이 더 이렇게 육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네요. 초계국수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 대부분 이제 메밀면을 쓰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메밀면보다는 찰보리면이라고 해가지고 찰보리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네. 면발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쫄깃함도 섬세하고 또 이게 찰지네요. 네. 그래서 찰보리인가 봐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찰보리면을 쓰기 때문에 더욱 쫄깃한 면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무엇보다 시원해서 좋은 초계국수입니다. 와,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더위도 잡고 고향도 잡고 초계국수 먹으러 오세요. 닭가슴살과 찰보리면의 환상궁합 초계국수, 치킨 불고기와의 환상궁합 막국수도 있습니다. 여름 대표 음식 막국수와 초계국수로 행복한 여름나기 하세요.